오늘 주재료는 지금 딱 제철인 제주 한치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주가 또 한치가 제일 많이 잡히기도 하고 지금 시즌에 한치가 제일 맛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낚시하는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치 물회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는 제주에서 나오는 콩 중에 푸른 콩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서귀포에서 가지고 왔는데 독색이 콩이라고 불리는데 일반 콩이랑 다르게 이렇게 푸른색을 띠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푸른 콩으로 만든 된장을 넣어서 간을 잡을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단맛이 많이 나는 특징이 있어서 한치물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음식 나왔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드릴게요. 음식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어떤 음식일지 예상이 되실까요? 오징어? 한치?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오늘 준비된 음식은 지금이 딱 제철인 한치로 만든 제주 한치 물회입니다. 근데 또 이 제주 한치 물회는 타 지역과 다르게 이 된장을 풀어서 간을 맞춘 게 특징이에요. 사실 예전부터 올라가면 예전에 제주에서 농사 지으실 때도 목이 타면 물이나 막걸리가 아니라 날된장이랑 시초탄 물을 그냥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재료가 추가되고 한치가 추가된 게 지금의 제주 한치 물회로 또 발전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장으로 간을 잡았는데 밑에 있는 육수를 제가 서귀포에서 가지고 온 푸른콩 된장으로 만들어봤어요. 이 푸른콩은 제주 서귀포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일반 콩이랑 달리 콩이 굉장히 푸른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된장이 특별한 점은 일반 된장보다 좀 단맛이 많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된장은 끓는 뜨거운 음식보다는 날것에 드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래서 준비된 한치는 제가 어제 아주 슬라이스 이쁘게 쳐서 준비했고 그 안에 제가 배를 한 3시간 정도 수비드를 했어요. 식감을 위해서 약간 안에 사이사이 넣어드렸고 위에 오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씨는 한치랑 잘 어울리는 미나리랑 위에 올리시는 겨자채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젓가락으로 잘 섞으셔서 국수 드시듯이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맛있게 드셔봐 주십시오. 와, 감사합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건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지만 사진 찍고. 응. 사진. 물회는 국물처럼 이렇게 있어야지 물회라고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봤는데 너무 예전에 있던 걸 드리기에는 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재해석해서 약간 육수 형식으로 빼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제주 뭐 된장 뭐 이런 식초 그 느낌이 확 와요. 제주 같아요. 한치가 원래 제주에서는 되게 국민 뭐랄까 되게 서민들도 굉장히 잘 먹는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돈보다 비싸죠. 금치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